내가 걷고 있는 이곳은 방콕의 외곽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중 하나인 센텀 플라자. 영문명은 센트럴 플라자인데 어느새부턴가 태국 사람들은 센탄이라 부르고 있지. 오늘 이곳을 방문한 나의 주된 목적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점심 식사를 비롯하여 태국의 문화와 철학에 대한 서적을 구매하기 위함이었어. 그 와중에 나의 길목을 가로막은 화장품 가게에 아지매 갑자기 우악스럽게 내 손목을 낚아채더니 매대 앞으로 끌고 가더라고. 그리고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나의 보드라운 피부를 만지작거리다가 밤꽃 냄새가 나는 정체 모를 액체를 바르기 시작했지. 나의 질문에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가 해맑게 웃으며 답했어. 내가 냄새를 맡자 그녀는 기회다 싶어 제품을 홍보하는데 그런데 그녀는 내 바지 쪽을 바라보면서 내 벗은 몸을 상상하는 듯 했어. 바로 옆에 화장품 가게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판매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 아는 척하니 그녀는 나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자 여러 번 다녀왔다고 그녀에게 말하니 그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온몸을 비틀더니 마른 침을 삼키기 시작했지.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침을 삼키고 한쪽에서는 끈적끈적하게 내 손을 쓰다듬었어. 파랑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코케이션, 즉 백인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파랑 키눅은 무례하고 상스러운 백인을 지칭하는 용어지. 아무튼 그녀들은 열정적으로 나에게 제품을 홍보하였고 먼 발치에서 또 다른 동료는 그녀들을 부러움과 시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어. 이런 상황에서 나 때문에 그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았기에 빨리 물건 하나 사주고 나가자는 마음에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런데 매니저는 나의 대담함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녀의 대답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 그녀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나에게만 깎아주는 거라 기밀 유지를 부탁했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코딱지만한 머드크림 하나에 2,000바트. 미쳤구만. 하지만 내가 아무리 돈 좀 있어 보여도 그렇게 쉽게 뜯어먹힐 호구는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그녀는 내 앞에서 나 때문에 토라진 여자친구처럼 행동하였어. 하지만 순수하고 해맑은 나의 표정에 그녀의 토라짐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의 최초를 맞고자 몸을 들이댔지. 그리고 나름 다국적 화장품 회사의 매니저라는 타이틀도 다 버린 채 나를 위해서 머드크림 따위를 포함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 눈빛이더라고. 하지만 그녀의 욕정으로 불타는 눈빛은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었고 바로 옆에 동료 아지매 때문에 그녀의 순정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황당한 상황에 식겁한 내가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니 그녀는 나와 단둘이 있고 싶은 본인의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한 표정이었어.
갑자기 나에게 죽고 싶냐는 그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여자친구처럼 행동하는 매니저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어. 아니,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온 것 뿐인데 갑자기 욕정에 굶주린 여자친구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야. 따라서 좀 더 있다가는 방콕 팔람쌈 신도시의 퐁퐁남이 될 수도 있었기에 팬티 속에 숨겨둔 비상금 2,000바트를 꺼내어 황급히 결제하고 뛰쳐나왔어. 하지만 허탈한 표정으로 내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눈에 밟혔고 흥분을 가시지 못한 채 가게에 남겨질 그녀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 在想。